유니온 6062 되었고요. 자,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달팽이, 파란 달팽이, 빨간 달팽이를 잡으면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이제 10레벨 찍고 듀얼 블레이드로 전직을 합니다. 10레벨이 되고 들개들의 싸움터 1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깊은 수령을 가서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주력기가 3마리밖에 안 만들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 35부터 42까지 와일드보어의 땅에서 해주고. 51레벨 찍고 하늘계단 1에서 했는데, 사냥 스킬이 어센션하고 블러드스톤하고 그 전에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기본 스킬을 쓰려고 했지만 마이축이 짧아가지고 결국에 이거를 어설트로 사냥을 하네요. 나중에는 이제 약간 위점 같은 느낌의 사냥 스킬인데 그걸로 사냥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4차를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 그 전까지 보통은 아주 어마무시하지. 116레벨 찍고, 원래 시련의 동굴 3을 가야 되는데 요새 시련의 동굴 3이 좀 하프레이스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135레벨까지 해주는 모습입니다.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사냥을 해줬고요. H01을 왔습니다. H01이 근데 2킬이어가지고 보통 처음 왔을 때 데미지가 2킬이면은 나중 가면 이제 1킬이 되거든요. 한 179관 정도 들어오니까 1킬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우마을 길도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냥터를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여우마을을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경험치가 아주 시원치 않더라고. 그래서 기계무덤 3을 갔어요. 경험치가 비슷해요. 나중에 가니까 그래도 한 5천 먹대. 사냥터는 200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니온은 6060 이렇게 되고요. 자, 200까지는 연금술사 올테드 1%짜리 사용을 해줬고요. 40제 벨트 시그너스 무기 껴줬습니다. 데미지 6%, 정펜, 무스펠 3세트, 무스펠 4개죠. 4개는 2.15%의 에디 공십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마 올테짝 피노키오코, 여행자의 윙글라스, 월묘 견장의 56 하프 이어링, 월묘 꼬리. 이거는 내 기억으로는 06%의 럭 12를 샀는데 에디를 열었더니 03이 됐었나요? 그 노가다 목잡고 015, 15짜리 핑크빈 모자, 포도알 귀걸이, 핑크빈 셔틀, 가족 샌들 이렇게 되고요. 듀얼 블레이드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장점 풀 공속, 단점 스탠스 90번 애매하다. 사냥 스킬이 후진 플러스 후진, 스킬 사거리가 오묘해요. 몸 전체적으로 스킬이라 사냥터가 마땅해 좀 애매하더라고. 안 좋은가 안 좋음이 더 있으니까 개 안 좋고요. 기동성 도적이니까 기동성 하나 적으면 되겠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경험치 도핑은 유니온 5.25, 혈맹의 반지 10%, 에픽 실용팩 50%, 문파 물약 10%, 심 50%, 추가 경험치 쿠폰 50%, 경축비 10%, 메르세데스 15%, 정펜 30% 해가지고 240.25%고요. 난이도 듀얼 블레이드 맨 마지막에도 아주 개일이었어. 메르세데스 앞에 넣어. 메르세데스보다 그래도 낫지 않았나 싶긴 하네. 아, 아주 난이도가 너무 빡세. 요정도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초반 극캐리고 마지막도 극캐리. 아, 쉽지 않네요. 듀얼 블레이드 6시간 45분 두배 쿠폰 7장 7장 쓴 것 같습니다. 25일차 6060을 달성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